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연예인 김수정이라고 있어요. 얘가 누구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옛날에 스타 골든벨이란 예능에서 정답소녀로 활동했었다고 하면 기억할 수도 있으려나? 뭐 그거 외에도 드라마나 영화, 방송 등등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특별히 정답소녀 때만큼 인기를 얻거나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었죠. 그래서 거의 인지도도 없다시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갑자기 김수정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코멘트를 달고 추가로 걸스네벌 다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올려놨어요. 겁나 뜬금없는 행동이죠. 일단 뭐 동덕여대가 여대로 남고 싶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동덕여대 시위가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자기들은 아는지 알면서도 이젠 뭐 멈출 수가 없는 건지는 몰라도 진짜 통상적인 시위의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폭동행위들 때문인 건데 여튼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서 누군가 저 시위에 동조한다는 의견을 내면 이젠 그 폭동까지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스탠스처럼 비춰보이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어딜 가서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대놓고 편들거나 아니면 욕을 하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는 정치나 종교이기 마냥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라도 항상 어딜 가서든 말을 아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인스타글이 반응이 안 좋은 건데 김수정은 이제 그 반응이 안 좋은 게 기분이 나빴었는지 이번엔 또 인스타에 원더우먼이란 노래를 한 번 더 업로드해요. 걸스 네버 다이랑 원더우먼도 그렇고 가사를 뭐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여자는 절대 죽지 않고 절대 울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여자들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은 비켜라. 뭐 대충 이러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그니까 저 가사들에서 어딘가 본인이 좋아하는 걸크러쉬 냄새가 났던 건지 거기에 꽂혀서 울렸나 봅니다. 한마디로 니네랑 기싸움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곤 글을 또 하나 올렸는데 이번엔 DC에서 올라온 악플하나를 캡처해와서 박제했죠. 내가 여대 출신으로 남고 싶다는데 이러고 있는 니들 보면 잘도 공학이 다니고 싶겠다. 나 니들같이 음침하고 모자란 남자 정말 싫어하고 저딴 남자 안 남자. 역시 DC라서 그런가 수위가 더럽게 세긴 하네. 물론 저런 식의 수위 넘는 악플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연예인으로서 호불호 시익에 갈리는 발언을 해서 주목받은 게 시작인데 거기에 저런 식으로 반응하면 계속 논란의 불꽃에 장작만 집어넣는 꼴이죠. 제대로는 시간 빌게이츠인데 결국 손해를 보면 어느 쪽이 보게 될까.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전에 동덕여대 시위랑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어떤 이상한 애 하나가 동덕 출신 연예인이랑 정치인 유명인들한테 헬프 요청하면 어떠냐고 헛소리 하나 했었는데 그걸 이제 또 어떤 이상한 애 투가 보고는 고대로 가져가서 진짜 동덕 출신 연예인들을 학과별로 이름이랑 사진까지 정리해서 박제해버렸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보면 김수정은 저 명단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왜 없었을까? 알아보니까 김수정은 동덕여대 졸업이 아니라 중퇴였고 그러니 출신이라기보단 찍먹만 해보고 나온 애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니까 여기서 저 김수정의 행동이 얼탱이 없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누가 동덕 출신이라고 알아주겠단 것도 아니고 헬프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조용히 있다가 갑툭튀해서 이렇게 분신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개 뜬금없긴 하네. 크크. 아니 애초에 소속사에서도 연예인들 개인 SNS 통제하고 본인들도 어떤 이슈거리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유가 뭔데. 그쵸? 누가 입이 없어서 못하나. 괜히 정치적 발언 잘못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스탠스 한번 잘못 취하면 그거 가지고 편 안 든 쪽한테는 욕 오지게 먹고 쓰잘데기 없이 네이버 기사 도배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싸그리 통편집 당하고 심하면 막 CF까지 잘려서 위약금도 물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결국 그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엔 다음 작품 하는데 방해 요소로까지 작용하기도 해요. 대부분 그런 거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니까 진짜 어디 방송국이나 PD 눈치 안 봐도 될 정도로 본인이 막 엄청난 방송계 거물이거나 아예 대중 인기는 애저녁에 포기하고 그냥 어그로로만 먹고 사는 무명 관종들이거나 아님 진짜 머릿속에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필터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다녀서 소속사에서도 결국 포기한 애들이나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쟨 소속사도 없고 작품도 없고 연예인으로선 대중들한테도 잊혀져서 그런지 뭔가 잃을 게 없다는 듯한 태도죠. 그 와중에 또 보면 꾸역꾸역 기싸움 한번 이겨보겠답시고 저 DC에서 날린 똥글 하나 가져와서 본인 당위성 챙기는 거 보면 진짜 저 생각 하나 빼고는 꽉 막힌 상태 같은데 본인이 인기 없는 것도 혹시 한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보통 저런 식으로 이념적 사고에 매몰된 애들 특징이 우리 편언이면 죄에다 적이고 여성 인권이란 단어만 보면 못 참고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불에 뛰어들면 뭐 결과야 뻔하죠.
근데 뭐 제로서는 또 저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구독자 1만 명에 조회수도 그저 그렇고 특히 댓글은 몇십 개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에 저 발언을 하고 나서는 지금 가보면 댓글이 천 개도 넘게 달려있습니다. 물론 좋은 댓글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달라지긴 했죠. 그니깐 어차피 일도 없겠다. 마침 동덕여대 사태도 터졌겠다. 거기에 코인 한번 탑승해서 어그로 한번 끌어보자 이건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게 반짝 주목받았다가 망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거기서 어떤 애들은 언니들한테 운 좋게 활약 지원받고 구독자 1-20만 명 정도 만들어서 광고 낭낭하게 받으면서 돈 벌다가 순진한 ATM기 하나 만나서 결혼 엔딩 하기도 해요. 결과야 어떻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욕을 먹든 인기를 먹든 뭘로든 관심을 일단 끌어야 구조상 그런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암튼 오늘은 어릴 때는 정답소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던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페미전사가 되어 뜬금없이 동덕여대 코인에 탑승하겠다고 나타난 연예인 김수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성장과정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